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원진에 대해서 할 시간이죠. 원진에 대해서 할 시간인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영상을 다 찍고 나면은, 이걸 했으면 좀더 좋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육합에 대한 영상을 찍고 보니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짚어드리고 나서, 원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마음에 걸렸느냐? 첫 번째는 이 사신에 대한 것이 마음에 좀 걸렸어요. 설명을 뭔가 하다 만게 있어가지고, 사화가 분열이라고요, 분열. 분열의 시작이에요, 시작. 분열의 시작이니까 뭐, 만약에 세포가 하나 있다 이러면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있으면 네 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분열이죠? 뭔가를 확장해 나가고 펼쳐 나가는 거, 확장하고 펼쳐 나가는 것이 사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 맺혀 있는 게 이제 사화인데, 이 상태에서 펴지려고 하죠, 꽃이. 그게 이제 사화라고요. 꽃봉오리가 맺히기 전의 상태는 묘, 또는 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꽃봉오리가 맺히기 전이고요. 꽃봉오리가 맺혀 있다, 꽃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건 사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펼쳐지려고 하는데, 신금이 있으면은 펼쳐지는 것을 수렴해요. 그러니까 못 펼쳐지게 막는 거예요. 얘는 금생수 하려고 하잖아요. 신자진으로 가서 오히려 양기를 거둔다. 또는 이제 모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월부터 겉으로는 덥지만은 이렇게 양기를 모아서 압축하는, 차가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더운 계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처음엔 좋아서 갔는데, 이 신금에서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화가. 그래서 점점 신금을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얘에 의해서 막히게 되거든요. 두려워하게 되고, 신금 입장에선 어쨌든 모든 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신금인데, 좋죠, 오히려. 인목이 아무리 강한 수라도 다 감당을 한다면은 신이라는 글자는 아무리 강한 화라도 모두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강한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게 신금의 역할이에요.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신금이 올때 좋다고요. 그것들 다 수렴하니까.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이 신금이 오는 운에 보통 돈을 번다. 이런 통변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사신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유합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게 아니라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까먹은 거죠, 제가. 자, 유금이 묻힌다고요, 진토에 의해서 묻히는데, 물론 진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진토는 변화무쌍한 게 진토인데, 유금에 의해서 그 변화가 일정 부분 통제가 되는 힘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묻힌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목이 오는 거예요, 목. 목이 오면은 목극 토에서 소토를 합니다. 그래서 유금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이 강해지는 거예요, 금. 금이 강해지는 거다. 예를 들면은, 진유합금인데 신유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금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토생금이 일어나요. 원래 진토하고 유금만 있으면 토생금이 안 되는데, 금이 강하게 되면은 토를 설기해 낼수 있어요. 그래서 탈출이 가능해지죠? 진토가 토생금을 할 의지가 없더라도, 이게 신유에 의해서 설기가 일어난다.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거기서 또 이제 하나 꼽자면은, 인해합 같은 경우. 인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생목에 멈춰 있는 게 문제거든요. 해수가 목생화를 붙잡아요, 못하게. 그러면 이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천간에 화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목생화가 결국엔 되잖아. 얘에 의해서 잡히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지 결국에는 극적으로 목생화를 일어나게끔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원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시작해 볼까 해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혹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리고 내 사주에 원진이 있거나 상대방하고 궁합을 봤는데 뭔가 원진 관계에 있으면은 잘 사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하잖아요. 아니면은 그 부부 관계인데 내 사주에 원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죽도록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원진은 미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으로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고 원망이 깊어지고 증오로 가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반복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 나 중심이라고요. 모든 원진의 특징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이제 심해질 때 이혼으로 가거나 뭐 이별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식빵 잠깐 들어가 있어야지. 잠깐만 참어. 자, 그래서 원진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하거나 습하거나. 조습의 문제예요. 조습. 한난 조습에서 조습의 문제가 원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치게 조하거나 지나치게 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조하다는 것은 뭐예요? 섞이지 않는다죠. 습은 지나치게 섞이는 거죠. 섞인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정리가 불가능하다. 리가 안 된다. 얘는 타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원진 관계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거를 글자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자, 이렇게 원진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조습으로 나눈 거예요. 위에를 보면은 자수. 자수와 해수의 관계를 보면 자수는 조하고 해수는 습하죠. 축미를 보면은 미토는 조하고 축토는 습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묘목은 인목에 비해서 습하고 인목은 조하잖아요. 신금, 유금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금이지만은 신금은 좀 더 습해요. 유금은 좀 더 조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은 위에 있는 자미, 인류, 사술, 원지는 건조한 것 때문에 건조라는 말은 빼고 그냥 조하다고 하는 게 맞죠. 조하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밑에 있는 습은 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지 않는다.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원진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조하고 습해서 생긴 문제라면은 당연히 사주 내에서 이들에게 습을 제공할 수 있는 또는 이들에게 조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분명히 해결 인자가 있다고요. 원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보게 되면은 해소할 수 있는 인자를 모르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병원이 있는데 약이 없는 거죠. 약은 있는데 사실 약을 처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볼 때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조언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원진 관계이고 싫어하는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것은 네, 이 인류 원진과 묘신 원진의 관계예요. 자, 인류 원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류 원진을 볼 때는 사주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류하고 인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 대신 신을 넣거나 여기 인 대신 묘를 넣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자, 인목은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시작하는 에너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작하는 에너지 목생화에서 이제 막 뭔가를 일을 진행해 나가고 벌릴 거예요. 이거는 가장 처음이에요. 가장 처음. 가장 처음입니다. 자, 그럼 신금이 인목의 작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충을 하잖아요. 극을 하잖아요. 시작하는 걸 건드리죠. 자, 그래서 재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재시작. 또는 이런 시작하는 에너지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재구성. 근데 보면은 이 둘의 상응하는 에너지의 관계가 어때요? 얘는 조하고 얘는 습하잖아요. 그래서 통해요. 당연히 임목 입장에서는 이 신금을 싫어해요. 조하니까. 조한 사람들은 원래 조한 명들은 습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싫어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나오는 결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과예요. 근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보니까 취직도 너무 잘 되고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조습이 어울리는 조 입장에서의 관계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인목의 유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둘 다 조하다 보니까 상응하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정면 충돌을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지만은 이들은 비껴 맞아요. 정면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비껴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아픈 곳을 찌른다. 신금이 인목을 극하는 거는 아픈 데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습금이기 때문에 나름 봐가면서 한다고요. 근데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인목에 조하니까 원래 조한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픈 곳을 건드리는 같은 상관이라도 조한 명의 상관이 상처를 더 쉽게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에요. 왜? 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사주가 조하다 보니까 해결이 불가능하죠? 어렵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섞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따로따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돼요. 주기는 짧습니다. 짧게 자주 일어난다. 사건이 조하다 보니까요, 길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짧게 진행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어요. 자주. 짧게 자주 반복이 된다. 그게 인윤 원진입니다. 짧게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응용이 가능해요. 뭐 이를테면은 건망증 같은 거예요. 건망증 어때요?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짧게 까먹는 거. 건망증이 이제 뭐 인윤 원진의 가장 대표적인 물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화기 때문에 만약에 오행으로 해결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수가 해결할 수 있는 오행이 돼요. 혹은 습을 조장해주는 다른 어떠한 글자들이 있으면은 나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수기만 갖추고 있더라도 인유 왕진이 해결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해결인자잖아요. 해결인자. 자, 중요한 거는 해결인자가 있는 것이지 원진 관계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나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안 일어나는 예방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은 묘신도 이해하기가 쉽죠. 자, 한번 봐보죠. 자, 이들의 관계를 보면요, 둘 다 습하죠. 얘는 연결이에요. 연결. 얘는 뭐예요? 분별 또는 구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금목의 특징이잖아요. 자, 근데 둘 다 습해요. 습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응하는 에너지가 다르다. 자석같이. 자석 어때요? 자석. 자석은 N극하고 S가 이렇게 상응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쪽만 등을 돌리면 멀어져요. 이 자석 같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쪽만 등 돌리면 가까워질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인류와 묘신을 대표하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연결과 구분이 불분명해요. 불분명. 이게 묘신 원진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왜곡이 되고요, 변질되고요. 이것은 습이기 때문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 진행돼요. 몸 안에 만약에 묘신으로 인해서 병이 걸린다 이러면 만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에요. 만성.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유 원지는 짧게 자주 반복이 된다면은 묘신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아니지만은 길게 진행돼서 해결이 좀처럼 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묘신 같은 경우는 인유와는 다르게 화기가 이 원진 관계를 해소하는 중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가 도움이 되느냐? 보통은 병화라던가 사화. 지지의 관계니까 이 사화가 주요하겠네요. 이거는 천간에 있는 거니까. 자, 사화는 말리는 작용을 합니다. 말린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예방책은 아니라고, 이런 관계, 원진 관계가 일어나고 나서 사화가 개입을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일지가 묘신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일지가 원진 관계이면은 부부 관계에 불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건데, 이런 사화가 들어오는 운이 온다면은 그 둘의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가정 상담을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선물 하나를 줬는데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감정이 이렇게 풀린다거나 이러는 거죠. 묘신은 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거예요. 인유 원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고 폭발하는 개념이라면은 묘신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참고 가는데 오래 쌓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둘 다 금극목이에요. 금극목. 금극목인데 이 금극목이 어설프게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금극목이 아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금극목은 목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금이. 목이 만약에 많다. 목이 이렇게 많으면 빽빽하게 많다 그러면은 금이 작용하면은 그 목의 거리를 서로 벌려주죠. 혹은 목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에너지를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보니까 그냥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금극목의 에너지인데 인신이나 묘유충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원진으로 가면은 이들이 서로 바라지 않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또 하나 나열하자면은 인유 원진 같은 경우는 기본이 망설이는, 그러니까 인유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망설이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망설이는 거를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유 원진은 망설이는 듯 하는 게 있고요. 묘신 같은 경우는 망설여야 되는 타이밍에 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유 원진과 묘신 원진의 차이입니다. 해야 되는데 망설인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른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극목 원진이고요. 자, 두 번째 원진은 이겁니다. 사술 원진과 진해 원진이에요. 딱 보면은 보이죠? 화와 조토, 그리고 수와 습토, 둘 다 습하고 이건 조하다. 그 예전에 제 영상의 댓글 중에서 이 보드마카 뚜껑 좀 열었다 닫았다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댓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슬린다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계속 열고 쓰면 말라버려요. 이게 말라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이게 뚜껑을 닫고 좀 지나면 다시 잘 나오는데 얘는 잉크가 다 된 것 같네. 원래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딱 소리가 나는 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라서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예, 진행을 할게요. 자, 사화는 화의 시작이에요. 어리다. 성장 못한 거예요. 모든 생지는 어리다.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해수가 아무리 수라고 해도 결국에는 수의 시작인 거예요. 어리다고요. 그래서 모든 생지들은 어린 듯한 이미지가 있어요. 살갑고요. 뭔가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게 생지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는 곧 성장을 해서 화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사화는. 자, 근데 술토는 뭐예요? 얘는 화의 고지. 화를 정리. 화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자, 이 둘이 만났습니다. 얘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술토 때문에 보여주지를 못하네요? 얘가 정리시켜버리네요? 화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만 쉬어 이러고 있네요. 자, 그래서 못 드러내죠. 못 드러낸다. 그 망치로 박는 그 못이 아니라요. 드러내는 게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죠.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사술 원진에 내재되어 있는 게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드러내지 못해서 억울하다. 화로 발현되지 못해서 생기는 억울함이다. 목표의 달성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조화죠. 조화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생토가 조해요.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급증 또는 조울증 이런 감정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겉으로 일어나는 건 어쨌든 화생토잖아요. 생애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믿었던 것에 대한, 믿은 거에 대한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었는데, 술토를 믿었는데 못 드러나게 된 거죠, 얘 때문에. 그래서 믿은 거에 대한 배신, 배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결하려면은 딱 보이죠? 뭘로 해결해야 될지. 묘목 같은 걸로 해결해주면은 최고예요. 목생화도 되고요. 이 묘술합으로 이 조토를 소토를 하기도 하죠. 이거 묘목 하나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갑목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조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병화가 뜨면은 화가 천간으로 드러나니까 보여지는 거 아니냐,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환경이라고요. 지지는 환경이에요. 병화가 드러나면은 이런 걸 드러낼 수는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원망이라던가 뭐 이렇게 미워하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대방하고 대판 싸웠어요. 사과를 하더라도 앙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병화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까지 이루어지려면은 묘목이 올 때가 가장 좋다. 만약에 내 사주 안에 사술 원진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 사주에 묘목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끌림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겠죠. 묘술 합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좋아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그래서 이 묘목 하나가 다 해결합니다. 사술 원진은.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조급증과 조울증 같은 거는. 자,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진해원진을 한번 보자고요. 진해원진. 자, 그러면은 진해원진은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얘들은 습하잖아요. 습. 해수도 굉장히 습하고 진토도 굉장히 습합니다. 자, 근데 진토는 뭐예요? 아까 사술원진처럼 보자면 얘는 수의 창고예요. 창고. 수를 정리하는 곳이고 수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해수는 얘도 수네요. 그래서 진토 입장에서 보면은 야, 수 일로와. 내가 담아줄게. 보관해줄게. 나한테 와서 안정해. 이러면은 해수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야지 이러고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자수가 아니에요. 자수처럼 완전히 정리된, 정리가 끝나서 더 이상 섞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수는 충분히 보관이 되죠. 보관이 돼서 바로 쓰일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는 이제 보관이 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돼 있어요. 이 수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해수는 자수보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토극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토극수가 돼서 마치 이 진토가 해수를 어떻게 해줄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관도 안 되고 흘러넘치고 진토도 어떻게 돼요? 그릇이 깨지죠. 창고가 흘러넘치는데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서로 보는 방향이 달라요. 다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죠. 분명히 우린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나는 이거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얘기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얘기. 분명히 둘이 똑같은 정치 현상,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핫한 그 반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는 그만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똑같은 주제인데 말이 안 통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진해 원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진해는 사술보다는 조금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하면은 내가 어떻게 끊어내고 정리하면 되는데 습한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편인이 많아요. 편인이 많으니까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럼 우리가 야, 뭘 그렇게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 그냥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깐 내팽겨치고 딴 거에 집중하면은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거 버리고. 근데 습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습한 상태에서 수라는 어떻게 보면 진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원진의 관계는 과거적인 것 또는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결국엔 집착으로 이어지게 돼요. 집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죠. 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해 원진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습하다고요. 습이 해결이 안 된다. 습하게 되면은 사솔 원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조울증이라고 했죠. 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조울증하고 우울증의 차이는 조울증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폭발적이에요. 갑자기 확 좋았다가 갑자기 확 다운됐다가 이러는 거고 진해 원진의 이 우울증은 그냥 평시에 계속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게. 이게 특히나 이런 현상들은 여명에서 여자가 더 많이 겪게 되죠. 같은 진해 원진이 있어도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좀 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음양의 차이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자기가 상상을 하게 되다가 그게 이제 뭐 확신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자기 신상을 스스로 들들 볶아요. 이렇게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들들 볶는다. 그리고 이렇게 습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제대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그 습식 사우나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병화를 가리는 듯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조목이죠. 대표적으로 강목 같은 거, 지지로는 임목.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만약에 그냥 조습만 얘기하자면은 작년에 무술년 같은 경우, 무술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 좋고 1년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운세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조습이잖아요, 조습. 이런 것들은 어떤 글자나 오행에 따라서 바뀐다기보다는 조습 하나라도 단박에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습을 강조하죠. 자, 잠이 원진과 추구 원진을 한번 보죠. 잠이 원진은 사실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영상을. 그 짧게 잠이 원진에 대해서 한 5분인가 6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이 미토는 수를 흡수합니다. 근데 자수를 흡수하는 게 문제예요. 자수. 자수는 완전체죠. 완전체. 완성된 씨앗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관이 중요해요. 보관. 부패되거나 이게 말썽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가 씨앗을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잖아요.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고요.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정자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거 있죠. 그런 정자나 난자가 이런 씨앗이란 말이에요.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기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보관을 길게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게 자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미토는 수를 흡수해서 변질시켜요. 특히 자수를 만나게 되면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변하는지도 모르고 미토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추구 원진과 잠이 원진의 특징은 뭐냐면은 알면서도 혹은 모르는 상태로. 잠이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다고요. 자각을 못한다. 분명히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마비 같은 증상이라고요. 마비 같은 증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마비되면은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요.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자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원진이에요. 무기력해지고 대처를 못하는 거, 자수의 본질을 잃는 거. 자수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미운 감정 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무자일주에 미월의 무자일주가 있어요. 똑같은 겁재예요. 여기 만약에 축월의 무자가 있어요. 똑같은 겁재월이에요. 자, 일제 정재가 있죠. 정재. 보통 남명의 일지 정재는 거의 틀림없이 자기의 부인이 됩니다. 마누라예요. 자, 근데 마누라의 상태가 어때요? 추골의 무자일주는 육합으로 연결돼서 잘 보관되고 있어요. 그 형태를 잃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미토에 의해서 자꾸 변질이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 마누라가 바람 핀 거라고요. 겁재놈이랑. 근데 여기는 겁재놈이랑 친하게만 지냈는데 절대 바람은 안 피고 손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재라도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부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죠. 여기는 억울하죠. 미워하죠. 왜 내가 네 부인인데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도 할 말이 있죠. 겁재한테 가지 않았느냐. 나 몰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금 같은 거, 신금으로 자수를 생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식신생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스토리가 가능해지죠? 무자일주의 미월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누라가 바람핀 이유가 뭐예요? 식신생재 안 했으니까 피운 거잖아요. 식신생재를 안 했다는 거는 여자한테 사랑의 에너지를 주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응? 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도 좀 하고, 식신이 또 몸이잖아요? 밤일도 좀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은 바람 폈겠냐고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식상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식상이 있어야지 생재를 하기 때문에 재가 유지가 돼요. 아니면 관으로 재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감정과는 조금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뭐 사랑이긴 하죠. 그래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아니 돈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 잘 벌어와가지고 먹여 살리는 것도 그게 이제 관의 방식이긴 한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십성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잠이 온지는 이렇다. 자, 그럼 추고는 어때요? 추고. 추고는, 자, 미토가 술을 끌어들인다면서요. 자, 그럼 반대로 축토는 화를 끌어들이겠네요. 자, 근데 보세요. 오화가 있다. 뭐 사화가 이렇게 있다. 아니면 이렇게 화가 있다. 화가 있을 때 축토와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요.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화기를 끌어들인다, 습토는. 자, 근데 진토는 서서히 끌어들입니다. 급격하게 끌어들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축토는 급격하게 끌어들여요. 급격하게. 단계가, 얘는 여러 단계가 있다면 얘는 한 방에 담으려고 한다. 자, 근데 오화를 끌어들인대요. 사화도 아니고. 이 오화는 어때요? 양기가 극에 이르렀다. 자, 이때 5월은 어때요? 그 5월은 하지가 있을 때잖아요.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쏟아지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미월, 신월 이럴 때가 더 더운데 실제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는 5월이라고요. 5월. 낮이 가장 길잖아요. 그걸로 말 다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강한 에너지를 축토가 급격하게 끌어들인다고요. 급속 냉동시킨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토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폭발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진이 아니라 탕화살이라고도 얘기해요. 탕화살. 탕화살이 폭발한다는 소리예요. 탕화. 폭발한다는 소리고 자미원진과는 다르게 이 화는 그래도 나름 화라고 빨려 들어가면서 자각을 해요. 아,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면서도 빠진다.
알면서도 빠진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축토가 언제 어디까지 감당할지를 모르겠어요. 잠이원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잠이원진은 감당이 되지만 해수가 이렇게 가면 미토가 감당 못하거든요. 오화는 근데 달라요. 자수랑 해수랑은 다르게 얘는 양기가 가장 강한 거기 때문에 화생토 하면서 화생토의 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화가 자각을 해도요, 알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알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거. 많은 지금 이슈죠? 게임이 이제 중독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뭐 게임만 중독이 되겠습니까? 뭐 도박 같은 거에도 중독이 되기도 하고, 뭐 마약에도 중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성에게도 중독이 돼요. 자, 추월에 오일주다. 이성에게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빠져들고 중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이 영상 보고 찔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진행이 되면 폭발하게 되고요. 폭발하게 되고 결국엔 이제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워한다라는 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중요하게 쓰는 입장에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얘가 중요한데 계속 빨려들하고 약해지니까요. 축토 때문에. 진토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이걸 조절하는데 얘는 조절하는 게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오화 입장에서는. 자, 이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목입니다. 간목은 여러모로 조절이 잘 돼요. 오화를 생하기도 하지만은 이 축토를 조절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묘목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데 묘목으로 조절하는 거는 이 축토를 조절하는 거예요. 목생화로 조절한다기보다는 축토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조절이 된다. 이게 두 개의 약이다. 이 두 개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 갑오일주인데 축월생이에요. 이러면은 원진 관계인 이런 화생토가 있더라도 이 일간인 스스로가 개입을 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빠져들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내가 조절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제를 잘 다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게 정제가 만약에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라면은 이성 친구를 잘 컨트롤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원진의 포인트는 조습에 관한,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게 문제인 거고,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한다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원진 관계, 미워하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 아니, 나만 생각해서 내 얘기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은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십성 얘기를 거의 안 했죠. 뭐 식신이니 상관이니 뭐 정인이니 편인이니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이런 조습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아, 그리고 원진이나 육합은 내 사주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과의 일지끼리의 관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진이 관계다. 근데 나한테 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간목이 있다. 이러면은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충과 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저는 독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